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과 관련해 이 단기간 내 변동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오늘 서울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, 김주현 금융위원장,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해 국제금융시장 상황을 진단했습니다. 추 부총리는 과거 경제금융위기 시의 정책 대응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활용 가능한 정책 수단들을 신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종합 체계화했고 분야별 단계별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